입력 2019.01-2100 05 한국과 필리핀의 2019 아시 안컵 조별 예선 1차 정경기가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알 맥툼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기성용이 후반 교체 아웃되며 벤투 감독이 격려를 받고 있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는 허상욱 기자 wok@sportsun.com/2019.01.07/연은 대괄호 두바이 아랍에미 리트는 이건 스포츠조선.com 기자 파울루 벤투 감독은 기성용의 부재 를 어떻게 이겨낼까? 한국과 필리핀의 2019 아시안컵 조별 예선 1차 정경기가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알 맥툼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기성용이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는 허상욱 기자 2019년 1월 7일 대표팀은 20일 두바이에서 열린 훈련을 앞두고 기성용의 상태를 전했다. 기성용은 7일 열렸던 필리핀과 위조별리그 1차전에서 햄스트링을 다쳤다. 이후 재활 훈련에 매진했다. 성과가이 는듯했다. 점18 1팀 훈련에 참가했다. 점19 1까지 훈련을 소화했다. 그러나 20일 기성용은 훈련에 나서지 않았다. 대표팀 관계자는 19 1 훈련 후 기성용이 통증을 느꼈다. 그날 저녁 체크를 했다. 부상 회복이 더디더라 면서 결국 대회 끝날 때까지 못 뛴다. 내일 뉴캐슬로 돌아갈 예정이다. 고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휴식하고 재활 훈련했다. 그럼에도 통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다. 부상 회복이 더뎌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기성용은 21일 아침 영국으로 돌아간다. 재생 버튼 대체자 기성용이 대표팀에 차지 하는 전력은 상당히 크다. 중원에서 공수를 조율한다. 특히 2선의 석구 여주 능중 장거리 패스가 특징이다. 원톱 황해조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손 흥민, 황희찬, 이청용 등이 침투할 때 볼을 뿌려준다. 이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다. 특히 정우현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가 적입니다. 첫 번째 대체자는 바로 황인범이다. 황인범은 필리핀과의 1차 전도 중기 성용이 다치자 대체자로 들어갔다. 키르기즈스탄 중국과의 경기에서 독일 성용이 자리에서 경기를 펼쳐나갔다. 중원으로 향하는 과감한 전진, 패스 그리고 폭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맹활약했다. 기성용의 대체자 1순위이다. 두 번째 후보는 구자철이다. 구자철은 경험이 풍부하고 활동 양도 많다.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이나 침투 능력도 있다. 경기 템포를 조율하는 노련함도 갖추고 있다. 주세종도 좋은 카드다. 주세종은 공격과 수비 능력을 두루 갖춘 미드필더다. 어떤 자리에 놓더라도 기성용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재생 버튼 전술 변화 전술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 벤투 감독은 4-2-3-1 전형을 주로 쓴다. 기성용은 정우현과 함께 두 명의 수비 형 미드필더로 나서곤 했다. 기성용이 없는 4-2-3-1 전형은 공수 연결에 있어 조금 헐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전술 변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선 4-3-3 전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우현과 더불어 황인범이 나주세종 혹은 구자철을 3명의 미드필더짜리로 배치하는 것이다. 점이 선에서부터 탄탄히 기본을 쌓은 뒤체전 방원 톱과 양날개의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넣는 것에 비중을 둘 수 있다. 4-1-4-1 전형도 있다. 정호 영이 포백가 패배치된다. 남은 이유 남은 4명의 미드필더와 원톱까지 5명이 공격을 한다.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는 전술이다. 바레인은 밀집 수비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4-1-4-1 전형도 좋은 카드 중하 나다 1등급 한우 100g에 9,500원 이게 말이 돼. 문단열 공백기 대장암 투병 현재 완치 과학자 사육하던 5m 악어에 물려 숨져 막장 유명 연예인 여러 명과 불륜 동거 인기 아이돌 괴한 습격 동료가 청부 하피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 전재 밑에